그러니까 산책 중에 잠시 묶어놓은 게 아닐까 싶었는데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녀석은 이곳에 혼자 방치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바닥엔 녀석이 쓰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빗과 사료 그릇 그리고 매트와 수건까지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강아지 물품들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면대 위엔 녀석이 먹던 것으로 보이는 사료까지 있었는데요. 왜 이런 물건들이 개와 함께 화장실에 놓여 있는 건지 의아하던 그때 편지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그 안엔 서툰 맞춤법으로 써내려간 아마도 흰둥이의 주인인 듯한 누군가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90이 다 된 나이에 암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누군가 흰둥이를 거둬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지 한 장과 함께 화장실에 남겨진 녀석. 주인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일단 녀석과 함께 남겨진 물건들 중 주인을 찾을 만한 단서는 없는지 살펴보던 그때 흰둥이가 깔고 앉아있던 수건에서 한 교회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서둘러 수건에 적힌 교회로 향했는데요. 만약 흰둥이의 주인이 이 교회와 관련이 있다면 주인을 찾고 자세한 사연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20년 전인데 뭐 이분도 벌써 나간 지도 되게 오래됐고 10년도 훨씬 넘었고 그쵸. 수건을 나눠준 게 워낙 오래전 일이라 찾기도 힘들 뿐더러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가시는 분이 없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거의 다 여기 계시지. 저희 교회는 거의 대부분 지금 85 이렇게 되신 분들은 한 20, 30년씩 계신 분들이라. 비슷한 나이대의 교인 중엔 최근 암 선고를 받거나 흰둥이와 비슷한 강아지를 키우는 이가 없다는 건데요. 메모지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인근에 사시는 분일 확률이 높겠죠.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실 거니까.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흰둥이의 주인은 80대 후반의 할머니인 걸로 추정이 되고 이 하천 근방에 사는 분이 아닐까 싶답니다. 그렇다함 할머니와 흰둥이를 본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 60대 분들은 많이 계신데 80 후반은 여기는 못 봤어요. 대체적으로 여기 놀러 오는 친구들은 좀 대체적으로 잘 알고는 있는데 패키니즈는 잘 없었어요 그 사이에. 여기 나오는 친구들 중.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나오는 시민들이 많긴 하지만 흰둥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는데.